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작.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명하고 계신 거냐면 기도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냐? 내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뭐 돈 넣고 뭐 빼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장사치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물건을 흥정해서 뭘 사갖고 오는 그러면 나는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 주인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주태배기도 아니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세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당시의 시대의 아버지는요. 가정에서 절대자예요. 절대자. 요즘에는 아버지 현찰음은 걷어차 버리고 남편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벌어먹을 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능력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의 생존과 관계가 되고요. 온 가족을 부양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벌어 먹을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그 가정은 가난의 아주 대표 명사를 띄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항상 가난한 자 얘기할 땐 고아와 과부가 꼭 나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버지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위치는 가정에서 아주 꼭 필요한 분이고 절대자 되신 분이라 절대자. 그러니까 절대자 되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랬더니 없어서는 안 될 절대자 되신 아버지와의 관계다 그 얘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아버지 앞에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내가 달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은 아신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죠?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세상은 이미 부패되어 있고 타락하고 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으로 다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주 안에서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 속에 물들어 버리는 거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마귀거든요.
예수님 앞에 마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내 의를 주장하게 되면, 내 의를 주장하게 되면 나하고 틀리면은 다 정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다 뜻이 다른데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넥타이 메고 와서 아, 저거 넥타이 저거 잘 안 어울리는데 이런 사람 있고요. 아, 목사님 넥타이는 오늘 정열적이야. 좀 빨가. 똑같이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있고 긍정으로 보는 사람 있어요. 어? 목사님 이발했네? 그래서 깨끗해서 좋다는 사람 있고 아유 촌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각자의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뜻에다가 우리가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어요. 사람의 의는 나오고 틀리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성 장군이었던 신현던 장군님이,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누구하고 싸우고 옷을 파헤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강제 예편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신현던 장로님, 그분 장로님이세요. 신현던 장로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사, 정말 군인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에게 이 땅 없이 피자도 사주면서 전도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한테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제 남편이 그렇지 않다는 건 목사님이 잘 아시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건데 그 보직을 뺏으려고 누가 한 거다. 국방부에서. 이게 싸움이다. 이게. 알아보지도 않고 국방부에서 찾아보니까 싸운 적도 없고 술 취한 적도 없고 그리고 다 그분이 작전지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헌병도 옆에 붙어서 그 사성장군이 지나가면 그들을 안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틀리면 뒤집어 씌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착각 속에 의롭다면 남을 막 뒤집어 씌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육군본부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사모님, 그 부인을 제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군부대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을 때 이분을 뵀거든요. 이분을 뵀는데 정말 신앙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몰라요. 이런 분도 이렇게 사람이요. 옆에서 누가 사람이 조금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완벽해요? 여러분은 반찬하다가 국물 안 튀어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밥하다가 그릇도 깨고 설거지하다가 엎질러보기를 한두 번이요? 나쁜 여자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기준에서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끝까지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ask 하는 거예요, ask.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래서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 11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좋은 것일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도 각양 능력도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농사를 지려면 적당한 때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돼요. 봄이 왔을 때 비가 와줘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 전에 비가 와야 곡식이 풍성하게 해져요. 가뭄이면은 곡식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사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제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누구냐?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것도 누가 내려줘냐? 하나님이 내려줘야 돼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린 그때 뭐 하는 거냐?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요. 재물도 사람이 다 자기 욕심대로 구해서 된다면 뭐 걱정이 없게요. 그런데 재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따금씩 천안에 갔다 오면 천안에 뭐가 유명하죠?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갖다 주곤 해요. 천안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꼭 올 때 저를 만나러 오면 천안에 호두과자를 사갖고 와요. 제가 천안 쪽에 부흥회를 가잖아요. 올라올 때 꼭 천안 호두과자를 선물로 해줘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자르도 먹어요. 호두과자. 제가 천안에 가다 보면 천안 원조, 웬 원조가 그렇게 많은지 천안 할머니 호두과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천안에 진짜 원조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심복순 할머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제가 칼럼에다 적어놨어요. 심복순 이 권사님은 집안이 남편이 이제 다 직장도 놓고 가정이 어려웠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 우리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천안에 유명한 건 호두과자다. 천안에 귀한 저기 풍성한 것은 특산물은 호두과자다. 호두다, 호두. 그래서 호두를 어떻게 하면 팔을까? 그리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구하면 아이디어를 줘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호두를 어떻게 해야 많이 팔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보자. 이게 과자가 잘 안 돼. 그 맛이 없어요. 오래 먹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빵과 함께 곁들인 그게 호두 그게 과자입니까? 그게 사실은 호주 빵이지. 호두가 들어간 빵이지 그게. 팥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사실은 여러 번 하다 실패인가 두드린 거예요. 찾았잖아.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될 때까지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먹여보는 거예요. 맛 있나? 없어. 실패한 거예요. 다시 또 두드려서 만들어서 또 줘봐요. 맛있냐? 아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그 남편 되는 조기금 씨가 그 호두과자를 먼저 개발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딱 먹더니 맛있다. 맛있다. 이게 잠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소문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8년 된 할아버지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가요 호두 과자로 뜬 건 불과 66세 때. 근데 이것이 20여 년이 지나고 30여 년이 지나가고 하는 그 과에서 이게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광고도 안 냈는데 막 번져난 거예요. 천안 하면 호두 과자가 소문이 나기 시작. 판로가 엄청나게 돼. 지금은 동남아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호두 과자가 수출된대요. 쓸어 담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진짜 호두, 천안의 호두 과자는 뭘로 찾아보냐면 할머니 사진이 있는데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게 진짜예요. 이 할머니는 거기서 남은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절반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7개를 졌어요. 우리는 이 많은 사람이 교회 하나 짓느라고 헐떡거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 교회를, 큰 교회를 다 지은 거예요. 7개의 교회를 짓고도 그분이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내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사명은 교회 짓는 것이다. 그분은 자기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 하려고 그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구하여. 구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신복순 할머니만 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직 66세 안 됐잖아요. 됐어요? 됐으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했으면은 두 번째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7절 중반전에 보니까 시작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찾아야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찾아야 돼. 이건 뭐냐? 아까 구하는 에스크라고 하는 거는 요청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젠 사람 힘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나면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영역을 찾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농사철이 됐어요.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구했더니 이른 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씨 뿌리는 밭을 찾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를 달라고 해서 비가 왔더니 하나님 비 줬으니 씨까지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기도고 이런 사람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에스크했다, 요청했다, 구했다 그러면 find, 찾아라. 내가 가야 할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엄청 잘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공부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찾아야죠.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공부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많이 입력을 하게 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그렇게 찾게 해주는 건데 그걸 안 찾아요. 어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요. 능력이 자기가 강했다는 거예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이야.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 날이야. 신학생 때. 밤새 철학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내일 시험에 다 알게 하사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시험 보러 딱 갔어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하나도. 이분이 지혜를 얻었어. 답을 못 쓰겠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시오. 교수가 채점 올려고 보니까 틀린 답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럴 땐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했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했으면 이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찾을 데 어디 있는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뒤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문제 있다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찾아야 돼요. 파인드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있어요 답이. 성경에 이런 거죠. 불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싸워요. 화목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화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는 의견이 안 맞아요. 날마다 싸워요. 아유, 왼수야 왼수. 내가 잘못 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준다.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어디 있느냐.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런다고요.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가서.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예수 믿는 나. 그러세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먼저 안 가요. 다시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너 형제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거 화목해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난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막혀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응답도 안 돼요. 자꾸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부부간에 내가 화목하지 못하거나 부자간에 화목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분의 친척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지 못한데 교회 와서 여러분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콱 맥혀버리지. 그럼 어디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구해보면 하나님이 찾아줘요. 너 누구하고 화해해야지. 사람하고 막혔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네가 열리겠냐. 우린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용서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알았으면 찾아야죠. 찾아가야죠. 먼저 찾아가죠. 쓸데없는 쓸데없이요 이를 악물고 버티지 마세요. 좋을 거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마라. 하루가 넘게 둘이 분방 쓰고 같이 화해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되면 먼저 다가가세요. 아 징그러워 그랬다 뭐가 이래서 가져요. 가세요. 성경이에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 볶음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예요? 어? 고기 덩어리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맨날 싸우는데. 근데 마른 떡 하나 놓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데살로니전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딴 데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조용히 말할 때 화목하세요. 먼저 가서. 가장 귀한 분이 옆에 아니 가장 귀한 분. 우리 시부모님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가장 귀한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처갓집 댁이 가장 귀한 분을 만난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먼저 가서 그냥 가장 귀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우리 애들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귀하지 않으면 버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가장 귀역이래. 사랑 안에서 그것도 가장 귀역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분에 앉아 있는 거 참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귀한 분 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건성으로 하지 마. 진짜요. 가장 귀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가장 귀한 분. 집사님이 옆에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어? 이런 마음. 어? 당신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 뻔했어? 가장 귀하게 여기서 화목하게 사서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 평화, 풍성한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맘 놓고 부릴 수 있도록 된 게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야생 코끼리를 어린애들이 타고 다니면서 막 짐 날르게 하는 거 봤죠? 이따금씩 테레비에서. 못 봤어도 봤다 그러세요.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것이 뭐냐. 그렇게 훈련된 게 온유예요. 온유. 야생, 그러니까 말이 야생말을 데려다가 길들여서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온유예요. 유명한 주소각자 글레다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 미크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은 약 안 올려도 승질 붙어내죠. 근데 이 온유라는 거는 사람이요. 왜 이 평화가 깨지는지 알아요? 성질 부려서 그래요. 뭐라고 그래도 한 번만 침꿀꺽 삼켜. 사람인데 감정이 안 나, 화가 나지. 나는 건 정상이야. 그러나 내지는 말아. 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죠. 분을 품어도는 나오는데 폭발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만큼 나도 아유 이거 나 성질 나 정말 환장했어 아이고 이렇게 폭발하지 말고 지금 오늘 지금 여기 한 30명 얼굴이 박지가 않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고 온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싸우고 왔을 때 여기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화평으로 되는 건데 누가 먼저 풀어야 돼? 내가 먼저. 그냥 무조건 한번 옆에 한번 해봐. 내가 미안해요. 해봐.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왜 안 해? 지금 부부가 앉아있는데 심각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시키는 거야 이거. 자, 손 좀 잡아가면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하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2층은 왜 깔보고 허질 않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고? 그분을 귀한 분으로 여기면 존경하면 여러분 버티지 않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면요. 먼저 내가 사과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는데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쓸데없는 자존감, 부부간의 자존감 가질 거 없어요. 꺾어버려. 그렇다고 망신스럽지 않아. 또 여자들 그렇게 의기양양 해가지고 하 내가 버티면 어? 봐라 우리 남편 나한테 굴복한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 하지 말고 예. 여자는 애교가 있어야지. 애교가 미안해 여보 이렇게 하고 남자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아니야 이렇게 좀 해요. 남편이 아 미안해 여보 알긴 알아 이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존경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녀야 돼요. 그것을 먼저 내가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을 구원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목동의 생활을 40여 년 동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가
감히 거기에 가기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아요. 애굽을 찾아가야 돼요. 애굽에 찾아가서 바로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해야 돼요. 답은 거기 있어요. 그 거기를 찾았잖아요. 구했으면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모세가 가야 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줬어. 찾았어. 답을. 근데 왜 안 가냐고. 왜?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강압적으로 해서 능력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게 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에스더가요, 이런 일 있죠.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에 모르드개가,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에게 찾아가서 뭐라는 거 아니, 에스더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다 학살하려고 그러고 있고 나도 죽이려고 한다. 이제는 내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왕이 집무하는 곳에 여자가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규례에 의해서 그 여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집무하는 궁궐 안에는 절대 아내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게 규례예요. 근데 지금 다급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답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결냐? 에스더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찾았잖아요. 찾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답을 찾았으면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에스더 4장 16절에 시작.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뭘 어기고? 무슨 규례냐? 여자가 왕궁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규례를 어기고, 내가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규례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집무하다 보니까 에스더 왕비가 들어오는데, 그날 따라 왜 그렇게 그 여인이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여러분 같은지 엄청 예쁜 거예요. 엄청 예쁜.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못 죽여. 오히려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줬고 하만을 오히려 죽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아멘하는 사람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했으면 다음 단계로 가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았습니까? 답을 찾았습니까? 그 사람 만났죠? 만났죠? 뭐 해야 됩니까? 해결될 때까지,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두드려라. 두드려라. 성경 말씀 7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열릴 거야.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그와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문제. 하나님, 나, 그리고 그 사람 또는 그 환경. 그것이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때? 두드릴 때.
하나님과 모든 영역이 되어져 있는 곳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러면은 포기해야 됩니까? 또 두드려야 됩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두드리는 거지 치고 못 들어가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내가 가서 두드리면 주님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구했으면 진실되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되게 두드리면 기도 응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야, 여행하다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 저녁을 못 먹었네. 밥 좀 줘. 이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옷집에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아, 친구요, 내가 지금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지금 왔는데 말이야 저녁을 못 먹었대. 그러니 당신네 떡 세 덩어리만 나한테 빌려주겠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보는 거야. 야, 지금 문 밤 늦었어. 우리 다 침대에 들었고 다 문도 잠겼어. 무슨 떡이야. 그리고 안 돌려보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포기하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봐, 이봐. 이봐, 친구여. 이봐. 내가 오죽하면 왔겠는가? 오죽하면 밤에 왔는가? 자네 자는 거 몰라서 왔겠는가? 좀 주게 해. 주게. 아, 더럽게 구찮네. 그래서 벗댐을 인하여는 안 줄 수 있는데 간청함으로는 주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5절로 8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댐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뭐하리라? 주리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드린다 하면 노크 노크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도는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간청함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눈 떠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이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두드리기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던 인천에 고등학교 때 다니던 상곡감리교회가 있었는데 부평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거기에 친구에 저희 우리 형님 또래에 그 선배 형님 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말을 되게 더듬어요. 이분이. 민경선이라는 분인데 되게 더듬어요. 더듬는데 우리 정기로 권사님은 더듬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비하면은 무지하게 더듬어 이 사람하고. 근데 그것도 눈이라고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에 안 나왔는데 그때 다니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키도 조그마하고 인형같이 생겼어요. 되게 이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자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어린 고등학생 때 보니 안 맞아.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둘이 안 돼. 이 사람은 고등학교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 찾아 들어가서 딸 주십시오 아버님. 그 멱살 잡혀 머리끈에 끌려 나오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3년을 쫓아다니더라. 3년을.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걸 알면서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때를 안 써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잘 뒷바라져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보고 뭐 해가지고 부천에 있는 노동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 그걸 보면서 우리 형님 또래거든요. 잘 알아요. 난 누가 봐도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노크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였고요. 못 오를 나무? 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건 잘못된 거야. 세상에 못 오를 나무가 어디 있어요? 오르려고 하면 오르는 거야. 내 힘으로 못 오르면 못을 양쪽으로 대못을 박아서 밟고 올라가. 밟고라도 올라가. 내가 헐려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으면 두드리라고요. 어느 할머니는 두드리는 뜻이 뭔지를 몰라. 영어로 어느 집에서 화장실에 들어올 때는 꼭 노크 해주세요. 노크. 그 노크라고 써. 노크. 노크가 뭔지 알아야지. 두드리다라는 뜻인데 알 수가 있는 할머니가. 그 앞에 가서 노크했다. 입으로 노크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오줌 쌌대요.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이 사람이 열리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두드리면 끈질기게 두드리면 다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고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안 합니까? 죄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수록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찾을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찾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죠. 문제가 많을수록 낙심하고 있으면 됩니까? 해결해야지. 아니 3년을 쫓아다닌 사람도 남의 여자 뺏어오는데 열두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요. 의사고 모든 사람 찾아가도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구한 거예요. 그런데 답이 들려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대더라. 소경도 눈뜬대더라. 앉은뱅이도 일으킨대더라. 소문이 들려요. 예수에게 가면 네 병 나을 수 있어. 답이 들린 거예요.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찾아가야 되는데 제한이 있어요. 뭐냐? 혈루병 여인은 부정된 병이기 때문에 이건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 있는 데 가서는 안 돼요. 사람의 깨끗 다른 사람의 옷에 그 혈루병 앓는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부정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무서운 병 뭐 에볼로 그렇죠? 그거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무섭죠? 요즘에 별 얘기가 다 있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신종플루 그 병도 바이러스를 일부러 제약회사에서 퍼뜨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탁 개발해서 나중에 억수로 돈 벌었대요. 그 알고 보니까 그 거기에 제약회사에 대표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럼스필드 옛날에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이번에도 지금 이거 어느 회사가 요걸 가서 약을 개발했다고 나올지 그거 봐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 바이러스를 독한 걸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돈 버는 것도요 병을 줘가지고 만드네요. 믿을 놈 하나 없어요. 세상이 이래요.
지난번에 약을 개발하는 사람 미국에서 와서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치료약을 못 만들게 한대요. 예방 차원에서만 하지 치료를 하게 되면 의사고 병원이고 돈을 모아서 치료약은 없다네. 그걸 못 만들게 한대요.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 치료약이 없대요. 그걸 강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그러니 내가 뭘 믿냐 이 말이. 그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민간요법이 요즘엔 더 좋대야. 그렇다고 또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요. 예. 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제한되어 있으니까 못 찾아가니까. 그래가지고 팍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어.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그래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채이고 넘어져요. 그래도 자기는 두드려야 돼.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넘어지고 채이고 그래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난 나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옷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싹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밀리고 밀쳐서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와서 나를 두드린 자가 있었다는 거야. 내 병이 날 거라고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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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고 찾아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부정된 여인으로 정상적인 사람 옷을 만졌으니까 부정되겠으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이번 금요일날 오는 특별 강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강사를 모시려고 했어요. 왜냐? 맨날 내가 설교하니까 그 나물이 그 밥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한번 해보자. 이번에 오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스님을 전도해가지고 목사 만든 분 있잖아요. 못 들었어? 주여. 있어요. 오성재 목사. 아주 은혜가 넘쳐요. 그분을 모신 거예요. 이번에. 이분은 5분 하고 나고 같이 다니면 꼭 자기 복음을 전한대. 5분. 그러니까 스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자기는 스님이니까 전도도 안 했대요. 근데 성령님이 그랬대요. 왜 전도 안 하냐. 너 5분 지나면 전도 온다면 왜 안 하냐. 그래서 스님이잖아요. 그랬대. 속으로. 스님은 전도 안 하냐.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스님 불교의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길어서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못 하겠다 그랬더래.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소개했대.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간단하게 소개했대. 저희가 생각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고기 시커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꼭 2년 만에 나타나셨대. 그 스님이. 연불만 하면 예수 전해준 얘기가 귀에서 떠나질 않대. 떠나질 않대. 그래서 성경 찾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불교를 떠나고 예수를 믿어서 고기 시커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목사가 된 거예요. 침례교. 근데 그분을 전도한 분이 오성재 목사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봐라. 이 신당동이라 원래 신당이 많다. 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두드리세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지고 해결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